The restaurant is very good also. The food is very nice. 도전과 모험,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는 곳 포카라. 소박한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계인들은 포카라를 찾는다. 한 지붕 두 집 살림으로 재미보는 곳이 있다는데요. 커피 마시러 온 손님 덕에 족발집 사장님은 신바람이 나고 새벽마다 탈바꿈하는 주차장 때문에 상인들 주머니는 두둑해진다고 합니다. 기막힌 별난 동거를 VJ 카메라가 소개합니다. 하나도 아닌 둘이기 승승장구. 그 누구도 예상 못했다. 상상 초월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이곳. 한 집은 구각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개성 만점! 한 지붕 두 가게 유쾌하고도 별난 동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게! 요상한 공간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만 커피 시켜먹는 손님들로 가득!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데? 이때 심상치 않은 주문을 하는 손님? 이거 면족발 앞다리로 네. 대짜를 하나 주세요. 오메! 이분 제대로 번지수 잘못 찾았구만 하는 순간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정말 커피 대신 족발 아닌가? 커피숍이랑 족발을 같이 하는 한 지붕 구각이에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업종의 만남. 카페에서 먹는 족발 맛은 어떤지? 똑같이 가게 가면은 좀 칙칙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좀 깔끔하고 해서 가족끼리 와서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각기 다른 두 가게 같아 보이지만 커피도 즐기고 족발까지 맛볼 수 있도록 홀과 주방 이렇게 공간만 나눠놓은 한 가게란 말씀. 가마도 중짜 하나 있어요. 이렇다 보니 커피집 사장님 족발 주문까지 넣는 모습이 다반사일 수밖에. 오늘 나갈 족발을 삶고 있는 거예요. 카페 족발이라 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족발이라 생각하면 우산. 가마솥까지 걸고 다시 한번 황토가마에서 기름기 쏙 빼주며 정성을 들인 족발이란다. 아, 이것까지 같이 선곡하신 거예요? 예, 커피숍이랑 족발집이랑 같이 하는 생각하면 좀 어설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하려고 가마에다가 붓고 매운소스에도 붓고 예.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별난 주문 광경도 있다는데? 네, 저 바닐라 라떼 주세요. 네, 저는 냉채족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업종이 별난 동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여기 동네로 왔는데 족발집도 없고 커피숍도 없는데 동생이 장할아버지께 족발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있어서 저도 커피숍에 대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와서 가게 하게 된 거예요. 또한 가게가 자리한 주변 상권이 젊은 층 손님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아이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해 고객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었다고. 카페에서 족발을 판다고 해서 그 족발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는 게 되게 비법인 것 같아요. 족발이 함께 있음에도 특유의 냄새가 안 난다니? 그러고 보니 곳곳에 뭔가를 올려두는 사장님. 카페 쾌적함의 비밀. 다름 아닌 커피를 만드는 공간에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원두. 저희 홀에서 족발이랑 커피 같이 팔다 보니까 손님들 커피 드신 손님들한테 족발 냄새가 좀 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원두를 담아서 구석구석에다가 넣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카페와 족발집 손님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1등 공신이란다. 일반 족발집에 가면 아저씨들이 막 술 취해서 좀 축파 던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여자들끼리 와도 부담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게에서는 한 가게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하나가 맛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많은데 여긴 족발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한편 특별한 두 업종 만남 덕분에 손님이 더 늘어나는 곳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안으로 찾아가 보니 인터넷에 調べて こちらが いいと聞いたので 来ました. 가만 보니 이 남자분 탈모가 있으신 듯한데 오늘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두피에 피부질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진료하는 곳입니다.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이런 탈모를 진료하는 전문 한의원이란다. 이곳 한의원 오는 손님들은 지나치지 못하고 가는 곳이 또한 있었는데 아니 이곳은 산뜻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곳 미용실 아닌가?